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에서 온 김태입니다. 예, 네, 저거야 이제 여기 저하고 아마 여기 충남 부여하고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수박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사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농사는 토양, 비료, 농약, 광, 물 다 이게 화학적인 얘기입니다. 화학. 농사를 잘 짓려면 농학과 나오든지 화학을 잘해야지 하거든은 농사를 잘 하실 수 있다. 더 쉽게, 더 고품질로 돈을 적게 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학을 잘하는 계좌부터는 그 농사를 잘 해주시다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제가 대부분 수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거의 과학적으로 좀 이게 아 맞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우리 뭐 둘이 늘 하는 말씀 뭐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데 이 수박이 이것도 이거는 아니고 모르는 게 수박이 있어요. 참외 뭐 복숭아 이런 거는 색깔이 그냥 금방 나는데 수박은 다 이것도 이건지 몰라.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으로 답답한 거를 아 오늘 강의 왔으니까는 아, 한 두 개는 배웠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만족시키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수학은 정식 전에 거의 다 판관이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식 전에 이미 다시 거의 많이 숨으셨죠? 그러니까 이미 절반도 더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식. 다 이미 했지.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취미 주기, 물 관리, 병충해 방제. 그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특히 그 가운데 물 주기를, 그나마 물 주기를 잘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으려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물 중에서 거의 이 수박이 판관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냐면은 수박을 심고 나서 내가 이거 적심할 때 됐는데 뭐 일주일 됐다 이런 데까지도 내가 수박 심은 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는 제가 곤란해. 그러면서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시게 돼요. 딱 적심할 때 봤을 때 아 오케이 올해 이거 무조건 8kg 다 넘어간다. 지금 이제 내가 한동에 500개 심었는데 490 다 딸 수 있다. 제가 보면 심은 안쪽으로 제가 판가름 나요. 이게 심은 안쪽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이렇게 심자마자 이렇게 심자마자 이렇게 정상인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노르선하게 아니면 이렇게 과습해 이렇게 되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이건 저 홍성에 있는 분이 저한테 보내온 사진인데 왼쪽은 멀쩡해. 여기까지 한 10m 이상은 다 이미 끝났어요. 심자마자 이거 뭐 20일 만에 끝난 거죠. 이게 수박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고추나 도마도가 조금 시들었다 하더라도 애걸복걸해서 물 주고 관리하면 살아나. 딸 수 있어요. 수박은 안 되죠. 아시죠? 그죠? 한번 시들어보면 절대. 제가 농가에 출장 갔을 때 100번 가면 95번은 못 고쳐. 왜? 이미 수박은 안 되는 거지. 병충해 빼놓고는 못 고치게 돼 있죠. 안 되게 돼 있지. 그래서 수박은 진짜 초전에 나서 달리기 전까지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요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지금 세 줄 심었죠? 또 세 줄이 배웠어. 하우스 몇 개 진 거지? 전체가 다 노래. 다. 그래서 물어봤지. 어떻게 이렇게 다 노래졌어요? 이거는. 내가 물을 많이 줬나 했더니 물을 많이 줬대. 얼마나 줬으니까 매일 줬대. 왜? 그랬더니 강의를 어디서 들어갔더니 강사님이 매일 줄 알았다는 거야. 딱 봐도 황토죠? 아, 황토 마사지. 매일 물 주고 매일. 이 마사 땅이 물을 주면 절벅절벅 하지. 쭉 빠진다고. 계속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노릇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상한 거지. 이 수박 뿌리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오바가 되면 특히 어렸을 때, 참가되기 전에 돌리고 다 땡겨서 돌릴 때 그때 물 마셔가지고 다 노랗게 돼버리 순간적으로 나가.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염류직접 피해다 수분 부족이다 아니면 뭐 수분 부족이다 과하다 병이다 뭐가 보입니까? 제가 진천 농가를 갔는데 12동 하우스가 100m가 다 100% 똑같아 이렇게
1년 전인데 여러분 여름에 같이 일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적어도 더 빨리 급한 사람이 빨리 이걸 진단해버린 거야. 안 뽑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도 수박 심어 보지만 수박 뽑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 한두 동작이 열두 종씩 뽑으려면 미술가만 해도 100만 원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요. 내가 그걸 파보니까 배상 받았어. 아, 뽑는 건 그만 뽑으니까. 뽑으려고 물이나 한번 주고 뽑으라. 요 잘 보시면 벽화의 찍지가 아주 스탠바이 딱 하고 있어요. 잘 나오려고 딱 하는데 물이 무슨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얼마큼 주냐. 아, 불 좀 질러버렸어. 헛걸려고 나오다까지. 내가 보름이 다 다시 가봤어. 쫙 나가고. 그러니까 신고서 일주일 사는 게 엄청 중요해. 예. 물 관리지, 물 관리. 조금 가습해도 안 되고, 좀 적어도 안 되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 얘기합니다. 수박한 거는 여러 가지 세상 기술이 있지만은 이렇게 다섯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똑같은 게 사과하고 뭐 이런 게 같아요. 볕을 넣기 하고 무식기. 저희 우리 중국 음성에서는 여기는 부여 이런데 부여 공주는 1기장 일찍 짓고 2기장은 5월달에 중화사 또 짓고 이렇게 짓잖아요. 저희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이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2기장 때는 뭘 심었냐면 무를 심었어. 돈 좀 벌어보려고. 75만원, 100만원 팔았는데 다섯 번에 다 뽑아가고 돈을 안 주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게 지금은 방울토마토 많이 벗었어요. 이제 2기장보다가 심을 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왜 물을 심었냐. 두 가지 이유죠. 그럼 돈 좀 벌어보려고 하나 하고 물을 심게 되면은 물가 보통 2kg 나가잖아요. 김장물을 심게 되면. 그럼 총초심이란 말이지. 이걸 싹 뽑아서 팔게 되면은 땅 속에 있는 비료를 무가 다 먹은 상태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땅속에 우리 수박하우스에 비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용탈장물이라고 해요. 용탈 수탈장물이라고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비료가 없어야 돼요. 얼마 우리가 이 센터에서 토양검사할 때 EC가 0.5 이하가 다시 좋은 거예요. 우리 농사 끝났다면 뭐 1.2, 2.0까지 가지만은 토양검사할 때 2.0 막 나오면 곤란하고 너무 높은 거지. 토양검사할 때는 0.5가 좋은 거야. 그 정도 가장 좋은 건데 이게 물을 심으면은 그렇게 토양에 있는 염류를 많이 빼낼 수 있어서 많이 보장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안 돼. 우리 수박 재배 면적이 2000년도 제가 충청북도 왔을 때 재배 면적이 지금은 45% 그때 100이면 지금 45% 수준이에요. 그래도 수박 가격은 안 올라가죠. 또 상상력 받아서 유일하게 수박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데가 충청북도야. 충청북도는 많이 늘었어요. 2200, 2210이었던 거 그래요. 늘었을 때. 다른 데 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이거지. 이거. 특기적으로 두 번째 또. 그리고 저도 수박 많이 돌려보지만은 수박 따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돌지 않습니까? 100m를 한 번에 가서 없어졌다. 30m도 못 가라고. 너무 힘들어. 허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수박 돌려주는 알바가 있어, 알바가. 한 동에 2만 원씩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은 돌리러 와요. 돌려주면 2만 원씩 가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옛날에 20년 전하고 지금 보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돌리는 것도 남이 돌려. 하우스 짓는 거 우리 옛날에 다 후마시 갔었는데 지금은 후마시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면적 줄고 있고 방한차원에 이렇게 했는데 뭐 중소형화 한다는데 이 중소형화가 금방 갈 것 같으면 안 가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박을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이 봄 수박은 무조건 되고 8kg 이상 되면서 호피 무늬가 선명하고 당도가 10일 이상 되는 수박을 수박이라고 말하고 하면서 가격을 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키로당 1,300, 1,40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10kg를 1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수 가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중소형과로 갈래야 할 수가 없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중형과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수박 다 갈 수 있어요. 작은 것도 5kg 다 갈 수 있는 거지. 중국은 가면 500g 얼마야, 무조건 다 수박이. 우리나라는 그냥 8kg 정도로 시작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엄청 손해지. 농사꾼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못 파는 거지. 6kg 이하로 못 파고, 봄 수박에서는. 가져가지 않아. 아예 우리 공소수를 해자. 그리고 5kg, 6kg 미만 안 하니까는 우리 농가에서 볼 때는 농사수다 보면 그게 나올 수 있지. 저도 개인적으로 중형과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쉽게 하지 않는 거지. 수박 가격이 지금 우리 수박 승자 라성원이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냐고요? 자,
세종대왕 얼마 된 사람이 세종대왕 여기서 했어요. 세종대왕한테 수박 하나는 쌀 다섯 날 따라. 얼마나? 10만 원이었어. 옛날에 500년 전이야. 수박 10만 원이었던 거. 지금 2만 원인가 2만 원. 2만 원 비싸다는 거 아니야? 그 안 사먹는데 비싸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떨어졌는데, 현재 와서 2만 원 넘어가면 진짜 안 팔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한 만 원 정도 쫙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가 수박을 이제 한동안 심으면 임차를 했을 때 딱 적어봤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뭐 농협경영이 아니라 딱 적어봤었더니 155만 원 정도 나와. 이게 번조지, 번조. 번조. 비닐 하우스에 있고 비닐 쏟아 있다 치더라도 시작하면 155만 원 정도가 들어가. 이게 번조지, 번조. 일기 시작할 때. 그래, 뭘, 왜 이렇게 날아가냐면 제가 못 잡고 요차 파란 데 있는 80만 원 정도는 안 들어가게 하면 할 수 없을까? 제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아무리 가장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한 5년 정도 해서 술 안 치는 수박을 잘 만들어냈어요. 등록이 됐어요, 이제. 좀 뭐 단점도 있지만, 키로수 다 똑같이 시켜 나오고, 그런데, 제가 신고는, 이, 신고서 적심을 해서 아재가 딱 나오면은, 그리고 술 치는 건 손가락으로 술 치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수박은 손자가지 칸 안 나와.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냥. 아, 땡큐지. 그래서 순치기 보통, 지금은 이거 할 때 40만 원, 지금은 50만 원 들어가, 순치기. 인건비가 우리, 외국인 우리 회사에서 항상 하루에 10만 원이야. 다섯 번 치면 50만 원 들어가는 거지. 요번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 야, 그러면 여기도 수박을 한 번 심고, 두 번 심고, 두 번째 심을 때 그냥 심잖아요. 보통 안 심고. 그죠? 아, 그럼 내가 그랬지. 아, 그러면, 두 번은 되는데 세 번은 안 되겠냐, 이게. 세 번 되면 네 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섯 번까지 심어봤어요. 안 갈고. 안 갈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태비도 안 넣지. 못하니까 안 치지. 뭘 친다. 그냥 그거 계속 쓰는 거지. 태비도 안 갈지. 순치기는 매일,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수박이 버금되게 되면 심으면, 아, 이 정도는 내가 한 동에 80만 원 정도는 농가들 세이브 시킬, 이거 완벽하지 않지만, 좀 지금 두 번 정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심어서 3년 동안 땅을 안 가고 위에만 교체해. 새로 심기만 하는 거지. 그 한 6, 7년 전에 한번 했었고 올해까지 또 집에서 제가 3년을 또 계속 심어봤어요. 크게 문제 없었는데 올해 3년 돼서 처음 올해 엊그제 다 갈아놨어요. 다시 한번 써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한 3년 재배한 기술을 다음 강의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벌 빼놓고는 엄청나게 올라왔어. 인건비 3만 원 했던 게 10만 원 됐어. 멀친, 옛날에 제가 20년 나왔을 때는요, 농가다 100% 흑색비닐 했었어요. 지금은 100% 녹색비닐 거의 다. 이 차이가 뭐냐, 가격이 차이 있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이걸 잘 몰라. 왜 그러냐면, 대부분 외상을 하는 거야. 농협에 외상을 짓고 농협에 외상을 하기 때문에 꾸준 갖고 와. 얼마인지 몰라. 아, 잘한 곳이. 노란, 녹색필링, 똑같은 거의 메다수에 만약에 100원이다 하나가 흑백 필름은 50원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전부 다 녹색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해보니까는 제가 그때는 3월 여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 흥사에서는 3월까지 심는 거는 3월까지 심은 거하고 4월 초에 심은 거하고는 약 일주일 정도 차이 나더라고. 흑색하고 녹색하고 4월까지 심은 건 똑같아. 하여간 이게 비닐값도 우리 신경 안 썼지만 다 100% 녹색이 되면 가격이 100으로 우리 경영비가 100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닐 교체도 저도 20년 전에 신고 다니니까는 많이 가격이 많이 해줬어요. 그냥 봉사 차원으로. 지금은 100% 응용해서 하는 거죠. 요새 그럼 저희 지역에서는 한동 씌워주는데 13만 원, 최하 13만 원, 20만 원까지 있어. 약간 차이 나요. 한동 씌워주는데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수박 얘기 하기 전에 약간만 그 해외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수박채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 별로 사실 더 그냥 물 땀만 좀 지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베트남은 덥기 때문에 수박이 대부분 3초짜리, 이렇게 3초짜리예요. 빨리 익으니까 큰 걸 못해. 이게 쉽게 하는 거야. 일본은 그냥 비슷해. 거의 똑같아. 중국. 이 제가 방문한 농가는 이 사람 재배 면적이 20헥타였어요. 6만 평? 되는 거예요. 혼자. 다만,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죠. 물어봤지. 야, 웬 수박밭에 나무를 심었냐? 그러니, 나 이거 여기, 저 이거 수박 따라면은 정리해줄 거래. 나무 뭐 키워서 팔 거래. 수박 안 한대. 나 놀긴다는 거야. 어마무시해. 이게 중국이에요. 이제 이거 미국 수박인데 수박 따고 있죠. 우리는 수박을 이렇게 심고 나서 벌을 빼고 뭐 45일에서 50일 사이에 따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은 한번 심으면 1m 와서 수박을 이렇게 심어요. 시험 수박을 심고서 딱 익으면 따는 거예요. 4월 말에 심어서 10월 말까지 5번은 따는데 익으면 따는 건데 흑인들 따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 익었지. 한 동이 무조건 날짜를 딱 맞추니까. 근데 이 사람들 충분한 막 이 수박을 이렇게 그냥 돌려 심어놓게 되면 꽃이 100개 피면은 많이 달리면 한 토기 한 서너 개 달려요. 세 개? 3토로 합하면 되는데. 그럼 다르단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닦아? 뭘로 이 사람들은 닦아? 여기도 요만한 거 있고 저기 요만한 거 있는데 어떻게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차로 들어갔다는 거지. 차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건을 닦는 건지를. 그 책에 있죠? 이겁니다. 이 들어봐, 이 들어가서 뭐라고 따는 거지? 이게 처음 잘 익은 거지. 네, 그렇게 따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따는 거야. 따서는 이렇게 이 트레일러가 이 트랙터 트레일러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15톤 덤프트럭 그만해. 어마무시 커요. 이걸 이런 차가 딱 들어가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다 벨트가 있어서 딱 오면 쭉 올라가서 수박 실려요. 우리나라 수박 이렇게 하면 다 깨지지, 그죠? 근데 미국 수박 안 깨지면 미국은 99%가 씨없는 수박입니다. 근데 껍데기도 두꺼워.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가 작으니까는 뭐 미션은 강한데 미국은 이 LA에서 똥하져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미친 가야 된다. 한 4일 정도 가야 된대. 그러니까는 이게 두꺼워야 안 깨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 수박은 씨없는 수박 조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박을 돌리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도 20% 수박 늙게 해야 되고 얘들 받침도 없어. 네, 안 해. 그냥 하는 거. 여기 태국도 안 받쳐. 일본도 가도 안 받쳐. 미국도 안 받쳐.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래서 그 농림부에 작년에 건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수박 받칠 때는 받을 수 있다. 수박 제발 좀 돌리게 하지 마라. 그냥 가락동에서 그냥 제발 좀 받아줘. 우리 농민들 다 죽었다. 거의 부러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락동에도 얘기하고, 농림부대 얘기하고,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수박을 안 돌리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수박 돌리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게. 돌리려도 돈도 이만씩 들어간다, 이게.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한 500개 심었으면 죽어도 한 490개에서 따야 되는데, 이렇게 당도 11도. 이 당도를 내 수박은 뭐 13도다, 16도다, 그러면 곤란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음부터 우리나라 수박 처음부터 다음부터 신음성 타이 돼. 그러면 수박 하나 높아라. 아, 수박을 슈가라면 되는 거지. 10도 산다. 슈가라면 되는 거지. 아, 내 수박 13도다. 그렇고, 다른 사람 하나 높아라요, 그러면. 지금 동상은 어떻게, 어딨습니까? 배추 싹 까서 팔고, 고구마 싹 따가서 팔고, 무도 싹 따가서 팔고.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내 수박은 뭐 13도다. 곤란해. 그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수박 농사에서 제일 힘든 게, 점심은, 제가 보니까 반 정도는, 30%는 젊은 분이 오셨는데, 요금이에요. 요거 새로 말을 만들어낸 건데, 첫 번째, 단점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을 수박을 내일 못 미룬다. 고추는 오늘 시들었다고 내일 물 잘 좀 살아나. 토마토도 조금 살아서 시들으면 살아나. 수박은 오늘 수박이 달렸는데 물 좀 먹고 싶은데 오늘 안 줬다. 남은 시간이 40일 남았다. 그러면 40분의 1씩 매일 따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이 수박이 가장 큰 단점이 있었거든. 그날 하든지 앞에 땡겨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루 늦었다. 수박이 계속 나빠지는 거지. 18kg 못 가는 거지. 중간에서 다 빠지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저한테 이제 밴드로다가 이제 사진도 올려주는데 보면은 대부분 모종이 좀 대부분 안 좋은 게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 부여 하신 분들 자가 유명하신 분은 거의 없죠. 다 100% 거의 육묘 백지산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1일 날 수박을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수박 심었다. 1월 15일 날 수박 심었다. 이렇게 봐서 그러면
아무리 춥고 뭐하고 말아 적어도 5일 빠르면 5일 늦어도 7일까지는 적심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모종이 와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모종이 큰 게 와야 된다는 얘기지. 늙은 게 아니고 큰 게 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와서 5일에서 7일 사이에 적심을 하면 가장 내가 관리 보온도 잘하고 관리 잘한 거고 적심을 하고서 딱 한 달 만에 벌을 넣으면 아, 땡큐 잘한 거지. 아주 양성 관리 보온까지 잘한 거예요. 근데 40일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50일까지도 벌을 못 넣고 보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겨울 수박은 뭐 보름 돼 순질러 모종을 너무 어리게 온 거지. 그래서 가능한 모종이 잎이 큰 잎으로 3배 이상 더 큰 것이 뭐야지 전화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벌 빼고 20일 됐을 때 6kg가 돼 있을 때 그게 이게 이런 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 내 수박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를 판단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일 내서 7일 늦어도 10일까지 적심했느냐 40일까지 아니 45일까지 벌을 볼 수 있느냐 그래야 정상적으로 8kg, 9kg 나오지 안 그러고 8kg를 못 넣는 것 같은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모종이 좋은 게 큰 걸 심고 나서 보온관리 광보다는 초전에는 보온이 더 중요해요. 다음 때는 이 잡도 덥다고 결국 25도 빨라서 풀렁거나 열어놓으면 이렇게 심으나 많아요. 아무 효과 없어. 그래서 이 시기로 봤을 때 내가 모종을 잘 온 건지 보온관리 잘 하고 있는 건지 양수보관 잘 해보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이 스텝으로 봤을 때. 자, 쭉 그냥 저거 제가 신문에서 쭉 보니까는 아, 수박은 7일하고 간절히 있어. 10분에서 7일까지 적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또 세 가지 정리, 7일째 세 가지 적심하고 정리하고 쭈르륵 가. 안고서 나 7의 N성으로 7일로 오죠. 물론 유산화로 품종 가끔 5, 10, 15, 25 이렇게 안고서 오는 게 있어요. 등으로. 아직까지 대부분 품종은 7, 14, 21 마디 플러스 마이너스 1, 2 그 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맹동 같은 데서 전화가 와요. 아 수박이 3번호가 하나 나는데 가보니 2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3번호가 2번 거니까 아, 이 정도 오면 3번호가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마디 주시는 거지. 수박 암컷은 7, 14, 21, 28 이렇게 7의 애성으로 온다고 해요. 그 전으로 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로다가 수학은 치아하면 그것도 무지 관계가 있으니까. 일장으로 지금 제가 봤던 우리 부여로 왔을 때는 요런 이런 거지. 암꽃이 잘생긴 시기지. 일찍 심었으니까. 예? 아주 충분히 하지 않아. 3월 20일 안 됐죠. 충분히 안 됐으니까 좀 짧지, 그지? 그러니까 수학은 요런 단일 조건에서는 암꽃이 잘생기고 요 정도 돼야지. 광 같은 경우는 8만. 아, 따끈따끈 내가 써야지. 방하게. 이런 거 보여줬다는데, 다시 수박 하시면서 수박 장점이 이런 걸 좀 무시해도 되는 게 수박이죠. 그래서 수박을 많이 심는 거지.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수박을 여름잠에 하면서 수박은 뭐 뜨거워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 수박은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지, 뜨거운 걸 좋아하는 작물은 아니에요. 네? 뭐 뜨거워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하사막이라는데, 여기 보츠와니아, 남아프리카, 여기가 원산지인데, 이게 쭉 이집트를 통해서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수박 원산지 최고 온도입니다. 30도 밖에 안 돼. 평균, 한 달 평균,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는 거의 남반구라, 우리나라 좀 반대죠, 겨울하고 이렇게. 최고 온도가 35도 안 넘어. 예.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온 거지. 그, 수박을 한문으로 중사하고 쓸 때는 이렇게 서과라고 쓰고, 이, 일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한문으로 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 됐냐면, 요 중국에서 이렇게, 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요 중국에서 내가 갔을 때, 요 서쪽, 요쪽 서쪽, 요 인도, 이집트, 이렇게 서쪽에서 왔다. 서쪽에서 온 과일, 오이과다. 그래서 서과가 됩니다. 서과라고 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시과, 일본 사람 시과를 부르는데, 그래서 서쪽까지 된 거다. 에, 여기 부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도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신 분이 두 분 있다가 두 분 다 안 됐어요. 이렇게. 이 하만 거를 모방해서 된 거지. 밑에 심었어. 10월 30일 날. 이 사람은 조금, 그래서 진천분이고, 앞서라 농산분인데 안 쪘어요 수박이. 이 장사꾼이 그런 거지. 수박을
근데 심어서 봄에 4, 5kg만, 5kg만 내놓으면 내가 다 봐줄게. 뭐 달려야지 팔아주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하만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에 가면은 하만은 빛이 내렸을 때 직각으로 오는 거지 온도가 세게 오는 거, 빛이 세게 와서 에너지가 세게 오는 거고 우리 충청도는 이 똑같이 빛이 오는데 넓게 와서 희망이 없는 거죠. 이거 일산향이라는데 이렇게 하여튼 1km 빛이 쏟아지는 거하고 2km 쏟아지는 양하고 똑같은 양인데 힘이 있어서 보세요. 이것 때문에 수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낮의 밝기가 중요한 건 밝기는 밝기인데 빛이 얼마만큼 세게 오느냐. 그걸 광량자라는데 쉽게 말하면 빛의 알갱이가 있다는 거지. 빛 알갱이가 얼마만큼 세게 많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만 같은 데는 그게 저 남쪽이라 빛이 좀 직각 오는데 우리 진천은 더 옆구리로 희미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압 소장을 못해서 양분을 못 만들어서 수박이 아무리 수정시켜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두 집 다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여기같이 부여공주만 하면 그렇게 안 심어. 빨리 심는 사람이 2월 15일 날 심어. 그리고 그럼 보시게 되면요. 진주, 부산, 일평균 일산량. 그만 얘기죠. 빛에 세기라고 했지. 뭐 단위로 좀 어렵다 치더라도 하루에 1577 부산이 찍었는데 우리 청주는 1218. 여기 서산 1180 차이 나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일산량 차이 나는 거예요. 빛이 약하니까 광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음성에서 불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수박 키웠거든요. 잎이 커지질 않아. 아무리 불 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수박을 농사 짓을 때, 뭐, 토양, 기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토양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이렇게 나와. 55%가 토양이 좌우한다. 제가 그렇다면 90% 이상 토양이 좌우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수박은 토양으로 만들고, 남과, 호박입니다. 남과는 손으로 만든다. 그런데 그 수박은 흙이 다 정해진다는 얘기지. 그 남과는 중국에서 봤을 때, 저 남쪽에서 온 거야. 그 남과예요. 그 남쪽에서 왔다. 저부터 캄보디아 왔다. 이렇게 수박은 토양으로 만들고, 호박은 손으로 만든다. 그만큼 손이 만나는 뜻이죠. 수박은 흙이다. 그래서 토양은 저건 동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평소에 더 잘해야 된다. 그 토양의 구성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토양이 있으면은 흙덩어리, 퇴비덩어리, 시골 퇴비라고 시켜 부식, 미생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부식 같은 거는 비옥도로 얘기하고 분해서 미생물이죠. 보통 1g의 미생물이 1억에서 3억 정도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다 분해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전투, 흙이 얘기하는 거죠. 좋은 토양, 푹신푹신한 토양. 저희 엄청 궁금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됐어요. 야, 땅은 푹신푹신했고, 아니, 뭐, 얼마, 어떻게 푹신푹신한 거야, 이게. 어디 몰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걸 내가 보니까는 중국식이 딱 떠있어.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는 이거들. 내가 밭을, 이게 흙을 한번 해보죠. 이게 로타를 친 다음에, 심기 전에 한 바가 종이컵 하나가 195cc야. 그러면 거의 200g 나가. 그걸 하나 종이컵으로 떠다가 신문지에 놓고 말려두시고, 말린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타와봐. 이게, 그게 반만 하면 100cc 정도 되는데, 100cc에 좋은 달 같은 건 70g. 150g, 요 사이에, 보통 100g 정도 나가면 땅이 내가 관리를 잘해서 푹신푹신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저기 한 15년 전만 해도 대부분 그랬어요. 야, 뭘 어떻게 해줘? 잘 주면 되는데. 어떻게 줘? 적당히. 물은 어떻게 줘? 비는 어떻게 적당히 줘? 아, 빨리 안 되는 거지. 옛날에 달랐어요. 뭘 어떻게 해줘? 아, 적당히 알아서 줘.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중국 책 같은, 내가 중국 책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중국은 안 그래. 아, 딱 써있어. 이렇게. 숫자로 딱 써있어요. 놀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대요. 필요하다 싶으면 사람이 확 때로부터 변경을 해버릴 때는 끝내버린대요.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여간에서 그 100g 정도, 100cc가 100g 정도 나가면은 말렸을 때 땅이 푹신푹신한 걸로 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바로. 저희 밭에 걸 해보더니 125, 요 비커가 25g 나가. 100g 나갔지?
제 바서 좀 하천에 있는 모래를 내가 모래를 퍼다가 말려서 잡았어. 25g 빼면 150g 나가죠. 여러분들도 한번 내 밭이 진짜 내가 관리 잘한 건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 땅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옆에 같이 봉으로 되는 게 좋다. 이 마사로 말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기다 여기 아마 우리 부여 공주는 모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논 쪽이 훨씬 농사 짓기 쉽고 농사 잘 된다는 거지. 수분 구역이 완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양토에서 시작. 이게 우리가 그 젊으신 분들도 있고 좀 선배님들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처음부터 한자어로 돼 있어요. 이게 식토를 하면 뭔지 몰라. 저도 몰랐어요. 찾아봤어. 도대체 어떤 게 식토야? 뭐 식은 거요? 뭐요? 식자가 저기입니다. 찰흙 식자예요. 그 찰흙이라는 얘기야. 식토라는 얘기예요. 이게 식토라는 얘기예요. 찰흙이라는 얘기예요. 네. 좋은 땅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찰흙 식자가 찰흙 식자야. 네. 그리고 공백이 어려운 게 한자어로 돼 있어서 어려워. 그래서 보통 양토라면 물에 한 30% 정도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양토가 되면 통기성이라든가 일교차, 동화문 축소 이런 게 담보해서 당도가 잘 올라간다. 이런 땅이 좋다는 앞에 걸 판정하는 겁니다. 성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답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시는 분 있어요.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토는 웬만하면 안 해야 되지. 왜? 네. 자, 하게 되면 또 성토를 하게 되면 이 노력을 이거 파워면 좋겠지. 노력이 어디서 파워? 파워 때가 없지. 어서 이익을 받는 거지. 산업을 받지. 이런 걸 받고. 이 산업이 되게 마사로 되겠지. 마사로 되어 있으면 이 마사가 수분 모일이 없어요. 물 주면 흠흠흠흠 했다가 물 빠져 딱딱딱딱 해지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이 산업, 이 마사는 유기물 함량이 쉽게 말하면 비물이 0.5% 이하라는 거예요. 없어 없어. 근데 산에 있는 소나무가 1년에 얼마큼 집에 있는 소나무는 마디가 쫙 늘어나죠 이렇게. 왜? 비물이 있으니까. 산에 있는 흙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가지고 수분을 공급하시면은 그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분관이 안 되고. 그래서 성토를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좀 있는 분이었는데 봤더니 이 3천평 정도 반씩 나눠갖고서 흙을 파놓고 흙을 채우고 다시 흙을 어느 흙을 핀 거예요. 이러면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성토 한번 하는 것도 얼마 들어갑니까? 천평에 천만 원 들어가요. 천만 원. 천만 원 들어가 농사 안 돼. 열통 터져. 자 이분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볼 때는 랭킹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1등 정도 해당하거든. 우리 동네 분인데 저희 음성 쪽에서 여름 수박을 여기는 이기작을 대부분 시험 수박 해서 잘 하시는 저희 충북 사람들은 아니 시험 수박을 못해 거슬려서 무조건 또 일반 시인 수박 심는데 6kg를 못 매고 6kg를 넘겨야지 200만원 250만원 받는데 여름 수박을 해서 추석 수박 할 때 6kg를 못 매니까 수박 한 동에 100만원, 80만원, 70만원, 50만원 그래서 그냥 따가줄래? 허다야 허대. 그래 그렇게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도마도로 많이 갔어 지금. 메론 갔는데 메론 갔다 또 황하에서 또 왕창이 나가네. 메론 안 해. 애호박 했더니 애호박 소리 너무 많이 나 또 안 해. 지금은 도마도로 많이 가있어. 그 이분이 이제 네 동을 성토를 하는데 제가 저 반대했어요. 아니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지. 야 막 제가 나한테 말했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야 니가 건방지게 내가 1등인데 기술로 내가 이 수박을 할 수 있어. 3년을 모아줬어요. 성토 해봤어. 아까 얘기했죠. 땅이 90%라고. 아무리 내가 1등이어도 땅이 나한테 협정 안 했죠.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기 하는 거예요. 재성토 하는 거 재성토. 3년 만에 다시 황토 차량을 구입해서 120만 원, 농담 120만 원 다시 성토를 해본 거예요. 근데 물어봤지, 이제, 이거, 떡자고, 이거, 겨울 했으니까, 봄에,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잘하는데. 왜? 이게 다른 거지. 성토 하실 때, 이거 황토 찾으면 돼요. 근데, 산행이 더 산행, 먼 산행인데, 마산하는 얘기지. 농사 못 해야 돼. 이분이 그렇게 1등이야. 근데 안 돼. 두 사람이, 저희 동네 두 사람이 딱 했다. 두 사람 동시에 다 다시 했어. 왜? 도저히 마산 안 되는 거지. 물관리가 안 돼. 이건 고척 사람들이 땅이 한푼 차리기라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사 땅 같은 경우는 수분 보유력이 0.5% 이하야.
산에 있는 거.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하우스는 2.5%예요. 하우스 그 수분 보유력, 그 유기물 함량이 수분을 보유를 수분을 잘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산업은 2헥타에 물을 갖고 쓰는 능력이 8만 리터. 여러분 선생님들 하우스는 32만 리터. 네 배로 갖고 쓰는 거. 농사 잘 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부로 마사 땅 속에서는 돈 내리고 농사 안 지고 얼똥 터지고. 그러니까 또 농사 이렇게 또 말했지 뒤집어 보는 거 똑같아. 참 거기서 거기에 지금 해당 안 하죠. 세비를 주면 이걸 주면 이런 거 대박하신 이런 효과가 있다. 그 세종대왕 때 써놓은 건데 척박한 밭을 갈아서 녹두를 싣고 기다렸다가 갈아서 갈아온다 이 그 뜻입니다. 옛날에 지금 비료가 없던 시절에 지금 이렇게 유기농 퇴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기 뭐 무기인데 이 한국말로 하면 유기농이라는 거는 뭐가 유기농이지 무슨 뜻이지 어려워. 아, 비료는 안 주는 거야? 그걸 다 봤지. 근데 중요한 건 유기자 이 기자가 유기자가 전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틀기자라서 이게 우리의 화학성들은 탄소하고 수소가 같이 좀 틀을 엮여서 이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자 틀기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진다. 근데 무기는 비료 같은 거 틀기를 틀을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유기그라면 틀. 미국에서는 오가닉 그냥 식물체 기관 그런 의미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퇴비를 했을 때 퇴비를 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셀룰로스 헤비로서 리그닌 섬유질인데 요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리그닌. 리그닌이 뭐냐면 그 분해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잘 안 썩고 남아있는 걸 그걸 리그닌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그닌이 우리가 퇴비를 주게 되면 이 포도다 뭐 팩틴 셀룰로스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게 요게 리그닌이 부식성이 물질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걸 얘기합니다. 유박으로 보면요. 유박은 퇴비가 아니다. 유박 퇴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왜 아니냐? 이 리그닌이 없어요. 이 유박에는 리그닌이 없어요. 그냥 비료랑 마찬가지야. 비료랑. 그런 거예요. 이걸 많이 줬다고 해서 퇴비를 많이 줬다고 그거 아니야. 우리가 유박 속에 유박을 줘서 20% 주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은 보통 유박이 4%, 4.3%, 5% 질소성분이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 딱 43 질소 요소로 치면 43%면 돼요. 한 동에 유박을 25% 뿌렸다 그러면 요소비로 2%를 뿌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걸 몇 년 계속한다? 시도시도 되지는 거 이제. 요 이제 볕집을 넣을 때 한 동 100m 보면 보통 20개 넣으면 요 볕집을 사각 베일러라고 공식적으로 치기 사각 베일러 20개 넣고 이렇게 피는데 여기도 손으로 핍니까 기계 핍니까? 기계 피시죠? 너클 파세기 이런 거 있죠? 있나요? 요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소모기라는 걸 공포사회비잖아요. 아까 같은 거 이런 거는 손으로 펴도 되지. 근데 이거 많은 건 힘들어.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그 군에서 잠옷반 배우다가 이걸 한 다 사줬어요. 이거 기계를. 틀었다 부착하는 건데 이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틀었다 부착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그냥 싹 펴지면서 아주 잘 얼마나 다 부셔도 돼요. 싹 나가지.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뭐 토마토 덤프 같은 것도 그냥 쭉 깔아놔. 상관없어요. 가운데 모아놓고 수박 고랑 이렇게 생긴 이 가운데로 오면 잘 안 딸려. 그러니까 수박 이란 얹어놓고서 타고 오면은 아이고 그냥 싹 타. 다 와서 마른 거 안 와서 상관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딱 돼요. 우리 트랙터부터 하려면 잘 안 사는지 이건 100% 됩니다. 그러니까 들썩은 테이블을 넣게 되면 수박이 침물차가 약간 느리긴 해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들썩은 퇴비를 분해시키는 게 누가 시키는 거냐면 미생물이. 미생물의 복귀가 뭐냐? 질소. 더 쉽게 말하면 요소입니다. 요소를 먹으면서, 먹이를 먹으면서 얘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썩은 게 오게 되면 이걸 분해시키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질소를 먹으면서 시킬 거 아니에요. 땅속에 질소가 없어지지.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그래서 이걸 질소 기하야 된다고 불러요. 좀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 볼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깊이 갈아야지만
깊이 갈아야지만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지 FK는 질소 비누가 FK가 잘 흡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한번 갈자 깊이 갈자.